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의 위작 의혹 등에 대해서 최근 대구시가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소장품 두 점이 위작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계약 취소와 함께 구입 대금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감사에서 위작 판정을 받은 대구미술관 소장품은 이복에 그림 그리는 사람과 소동균의 사군자 등 두 점입니다. 이로써 대구미술관의 위작은 김진만의 매화와 함께 세 개로 늘었습니다. 이들 작품은 모두 2017년 두 명의 개인 소장가에게 구입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해당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은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매도자에 대해서 진위 여부나 고의 여부를 확실히 판단해서 수사 의뢰해서 형사벌까지도 책임을 물은 게 향후의 미술계의 자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그러나 대구미술관 측이 위작인 줄 알고도 구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 소장자의 작품 보정서만 제출받는 등 기존의 허술한 구입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진위 확인이 어려운 140점에 대해서도 추가 감정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징계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대구미술관장에 내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용 후보자 내정 이후에야 신원조회가 가능한 내부 규정 때문인데 진흥원이 이를 개선하라고 대구시는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